나는 어? 그리고 종종 앞치마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번 대답은 해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시그니처 나인 앞치마예요. 이렇게 시그니처 나인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거 제가 지금 한 1년 넘게 착용 중이거든요. 한 2년 좀 됐나 했는데 진짜 가벼워요. 그리고 그렇게 덥지도 않아서 여름에도 전 괜찮았거든요. 이거 진짜 좋아요. 너무 꼬질꼬질해져서 다른 색도 사고 싶은데, 저는 이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다시 입고 해야 되겠다. 과연 오늘은 틀릴 것인가? 어제는 진짜 너무 더웠어가지고, 이거 지금 난방으로 돼 있거든요. 닦아야 돼요, 냉방으로. 냉방으로 한번 켜지나 볼게요. 틈틈이 패디 디자인을 만들어야 돼요. 이미 만들고 있었지만 팁을 새로 살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직 못 샀어요. 그래서 2호 팁. 원래 한 3호 팁에다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2호 팁에다가 할게요. 요거는 비블라 미카 컬렉션 스팽글 글리터거든요. 그 아래다가 치유 내가 잘라놨어 필름 밑에 깔고 위에다가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위에다가 덩어리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 발에 한 디자인도 패디 디자인을 만들 거여서 얘도 샘플 하나. 거의 패디 디자인은 진짜 틈날 때마다 찍고 있는 것 같아요. 날 잡고 만들 수가 없어서. 요거는 다이소에서 산 스펀지고요. 넘버가 이렇게 요거 제품이에요. 볼륨 아트 할때 양을 좀 많이 해서 쓸어주면은 세로결 따라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 살려서 하셔도 괜찮아요. 이쁘더라고요, 그것도. 심플해서. 뚜껑에 있는 양으로 이렇게 찍었어요. 지금 밖에서 그 마트 카트 저거 올라오고 있나 봐요. 그래서 조금 시끄럽네요. 그 다음은 젤라또 사용할 거예요.
간단하게 마블 했어요. 속옷이 훨씬 이뻐졌어요. 귀여워. 이렇게 하고 사이사이에다가 이제 글리터 조금 넣어서 풍성하게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처음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귀여운 파츠를 이용한 마블 네일도 했고 옆에는 볼륨 미러 젤 파우더 네일이고요. 아래는 이제 Y2K 느낌 나는 컨셉으로 만들었고 그 옆에는 마블, 밑에는 글리터 이렇게 했어요. 옆에 이제 퐁당퐁당은 컬러를 퐁당퐁당으로 바른다는 뜻이고 전체 동일은 이제 엄지 디자인이랑 똑같은 애고요. 단색은 말 그대로 단색. 원 컬러로만 진행되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오전 손님이 끝났는데요. 지난번 노쇼에 대한 사죄 의미로 이렇게 디저트를 잔뜩 사주셨어요. 이거는 치즈케이크. 이거는 다른 손님한테 추천받아서 먹었던 건데 여기 티라미슈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티라미슈 이 맛이에요. 이거 이름 알았는데 까먹었어요. 이렇게 세 가지의 케이크를 사주셨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오늘 택배는 부피만 커요. 얘 먼저 보여드릴게요. 얘는 제가 쓰던 코인 티슈를 산 건데 원래 이렇게 부피가 컸나? 맞아요. 요 크기였어요. 제가 쓰는 코인 티슈는 여기 거 써요. 티슈 돌이 코인 티슈 500ml짜리.
요거 사용할 거 있습니다. 두 번째 택배는 요고의 신상 자석 젤인 홀리몰리 자석 젤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자석은 되게 신기해요. 원통형 모양입니다. 세 번째 택배까지 뜯은 다음에 발색은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택배도 젤리핏 신컬러인 자석 젤인데요. 이름은 스파클 팔레트이고요. 다양한 컬러 위에 올려서 사용해도 되고 그냥 자석 젤만 바르면 투명한 느낌이 살아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바로 발색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투명한 빛이 나는 자석 젤이에요. 큐어할게요. 이번 자석은 이렇게 원통형으로 생겼어요. 이거 하실 때는 위아래로 자석을 살살살살 하면 이렇게 보여요. 보이시나요? 그러면 밑에서 이렇게 쭉 당겨도 된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제 모양을 잡아볼게요. 이렇게 나와요. 일단 큐어할게요. 이렇게 큐어를 하고 나왔는데요. 제가 큐어하기 전에 한 번씩 더 자석으로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뭔가 필름질을 한 겹 덧댄 듯한 그런 느낌으로 입체감이 더 살아났어요. 이렇게 너무 재밌다. 이렇게 해서 이제 탑젤까지 발라볼게요. 좀비 탑젤이에요.
이제 아트를 만들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요. 아직 에어컨도 안 틀어져가지고 선풍기는 조금 이따 틀고 오늘 만들 아트는 요 비블라 홀리몰리 시리즈 이용해서 아트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요 피오떼 더 잉크핏 이용해서 같이 만들 거예요. 저는 요 홀리 컬러가 너무 예뻐요. 요거 이걸로 먼저 원컷 할게요. 무구 클리어 젤로 한번 오버레이 할게요. 일단 글리터가 알록달록하니까 잉크는 이 화이트 먼저 사용할게요. 밑에 가라앉아있기 때문에 항상 쓰기 전에는 흔들어주세요. 일단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처음에는 양을 좀 덜어내고 두꺼운 선으로 이제 체크를 한번 싹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브러쉬를 조금 세워서 얇은 면으로 다시 얇게 한번 해줬어요. 그리고 홀리 글리터를 포인트로 몇 개만 이렇게 얹어줬어요. 이렇게 해서 큐어하겠습니다. 이번엔 컬러를 사용할 거예요. 이게 되게 꽉 맞게 들어가 있어서 그냥 이대로 흔들어줘도 돼요. 좀 불안하시면 여기 두 개만 잡고 해주세요. 이런 체크를 하나 만들어줬고요. 여기 위에다가 글리터를 올릴 수 있는지 한번 보고 괜찮으면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만 올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상태로 큐어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두 개로 마무리해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됐습니다. 이 상가에 이제 카페 하나 생긴대요.
택배도 이렇게 쌓이고 있어요. 지금 11시 36분인데 지금 아니면 점심 먹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배달 시켰어요. 요거 콩비지찌개예요. 마지막 예약 손님 오시기 전에 이제 조금 시간이 있어서 후딱 택배 먼저 뜯어볼게요. 일단은 요 조그만 거부터 볼게요. 첫 번째 택배는 디젤의 시그니처 핏 탑젤인데요. 우수한 광택감과 단단하게 마무리돼서 4주 이상의 유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시그니처 라인답게 안정된 그립감으로 시술내내 편리하다는 특징도 있어요.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렇게 시그니처 라인의 바틀이고요. 바틀이 무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게 안정된 그립감이 특징이에요. 두 번째 택배는 메이크앤 제품이에요. 첫 번째 박스에는 제가 주문한 제품이고요. 요거는 메탈 유니버스 스티커 골드 색상이에요. 요거 하나랑 요거는 제가 너무 잘 쓰고 있는 드리밍 파츠. 이것도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두 번째 박스에 들어있는 거는 이번 신상인데요. 내추럴한 커팅과 아이스 스톤으로 이루어진 머메이드 웨이브 파츠이고요. 골드 컬러 안에는 클리어 퍼플 스톤이 들어있고 실버 컬러 안에는 클리어 피치 스톤이 들어있습니다. 마지막 택배는 제가 판매하고 있는 발 제품들이에요.
오늘도 아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어제 마지막 손님이 하고 가신 컬러 조합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살려서 아트를 만들면 인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아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어제 저희 손님이 하신 조합은 이렇게였거든요. 펄스 젤 러비더비 컬러 이 두 가지랑 이 홀리몰리, 비블라의 홀리몰리 이 첫 번째 홀리 컬러를 사용했는데 너무 귀여운 조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아트를 만들어 볼게요. 일단 요거 시럽젤 원코트 할게요. 확실히 날이 더워지니까 시원한 컬러들이 인기가 좋아요. 하늘색은 투콧하고 홀리 컬러 바로 바를게요. 여기가 여러 컬러가 섞여 있어서 전체적으로 작은 입자 글리터 깔아주고 큰 입자는 색깔 골라서 올려주면 편해요. 이거는 메이크 앤 우드 스틱이에요. 노란색이랑 연두색이 들어가면 되게 귀여워요. 하늘색도 이쁘고 일단은 이렇게 해줬어요. 귀여워. 이렇게 심플한 느낌으로 완성했어요.